더럽게 안 죽네. 아우 야 개빡세야. 밀어. 아니 왜 애들이 아. 손을 못 쓰고 죽네. 손을 못 쓰고 정면 저기 안에 들어가다가. 아니 다들 돌진이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녹는 것 같은데. 야 힘 좀 내라 얘들아 진짜. 이러지 마라. 우리 죽나 정예의 병사야. 아이고 초반에 그 영웅들이 들어가서 가운데 쭉 들어가지고 완전히 가운데 적이 못 들어오게 완전 싹 막아서 감싸먹어야 됐었는데 이거 앞에 완전 막혀있네. 믹석이네 지금 상태가. 야, 앞에 상태가 믹석이야. 믹석이 적에서 그냥 휘두르는 대로 죽는거야 지금. 우리가 팔이 기니까 우리가 팔로 갖다 좀 밀어봐라. 야 그렇지. 옳지 옳지. 얘네만 밀면 나머지 궁수야. 그냥 밀면 돼. 야 앞에 있는 다섯 명 여섯 명만 밀면 돼. 들어가 들어가 밀고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면 돼. 여기만 뚫으면 돼. 여기만 뚫으면 이길 수 있어. 바닥에 이렇게 이쑤시개가 많아. 이쑤시개 잔치샷. 화살. 화살이 위에서 떨어지네. 야 빨리 들어가라. 야 화살 위에서 떨어진다. 아! 와 장군은 장군이야. 화살 10개 맞았어. 어 뭐야 스파르타 전사? 홀리 쉣. 사들 죽음 봐라. 눈물이 앞을 가리네. 야, 칼질을 안 해. 야, 이 칼질을 못 하는데? 이 스파르타 병사 고잔데 이거? 이쑤시개 이빨 빠진. 아니 칼질이 안 돼 왜? 보내도 돼. 우리 이거 먹고서 여기 성 달라고 하고 유학 갔다 오자. 어차피 동생 구하러 유학 갔다 와야 돼. 스파르타 병사가 칼이 고자네. 칼이 안 나가네. 예스! 예스! 스파르타! 야 이쑤시개 봐라. 야 와 이쑤시개 오진다. 와 이쑤시개 봐. 이쑤시개 와 징그러워. 어 이쑤시개 봐. 어 짱 징그러워. 뭐야 어디 있길래 이래. 저 맞은편에 있어? 우리 이게 다야? 내가 나서야 되겠군.
스파르타 병사를 찍었으면 안 됐어. 야 이게 갑이네. 야 이거 이쑤시개가 갑이네. 기리바바지. 기리바바야. 감 딸 때 쓰는 건 줄 이거. 야 이거 경별씨가 감 딸 때 쓰는 그거 아니야? 존나 길어. 와 올라가야지 뭐 한다냐. 이게 얼마나 기냐면 여기서 찔러도 들어가. 여기서 찔러도 들어간다니까. 거기서 가자.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앞에 왔어. 그냥 이렇게 앞에다 대고서 깔딱깔딱거리고 있으면은 데미지 11씩 계속 주네. 이게 그냥 클릭만 하고 있으면은 깔딱깔딱거리면서 피해를 계속 줘. 이쑤시개로 이빨 쑤셔주는 듯. 뒤에 왜 이래? 아이 미친 짤데모로 죽이는 거네 이거 이제 보니까. 멀리서 짤데모로 짜증나게 해서 죽이는 거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그냥 죽을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 못 움직이겠어. 아이 개 같은 거 이쑤시개 때문에 이러고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네. 게임이 아니라 스파르타가. 스파르타 말 나왔다. 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뒤에서부터 여기서 들어간다니까. 여기서 이 봐봐 봤지. 자 여기서 저 친구 자 활이야 거의. 자 봐봐. 야 얘 야 얘를 이렇게 쏴. 아 졌는데 나만 남았는데. 아 노예될 뻔했네. 아 은 방패병이 답이었네. 자 어차피 또 갔다 와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못 싸우냐. 아 다 잡은 걸 또
미국 유학 갔다 오자고? 유학 갔다 오면 나 한국 없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미국 가기 전에 한번. 아, 문 닫혀 있네. 얘로 공성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병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갔다 오면은 일본한테 먹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미국 가서 인디언 가져와? 하, 고통스럽다 진짜. 핵 고통이다 이거. 우선 그러면은 우선 동생을 찾으러 여행을 떠납시다. 동생이 오란 여기 있거든요. 동생을 찾아 떠나는 세계 여행. 이순이 위연하고 결혼을 했대. 이틀 더 버틸 수 있겠다. 잠만. 야, 근처에 마을 없어? 빨리 식량. 노예병 데려가가지고 다 거세병을 시켜버릴까? 어? 다 거세병을 만들어버려? 막 섞지 마요. 사기 떨어져요. 오케이. 폭러리스. 안돼 또 질병 걸린다. 또 목욕탕 갔다 오자. 시원해. 카이로 물맛 좀 보자. 다문화라서 사기가 떨어져? 내가 봤을 땐 다문화라서 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싸워서 그래. 이거 아이템 다 팔아버릴까? 아이템 다 팔 수 있겠는데 이거. 아, 줌마는 제가 차야죠. 네. 줌마는 제가 타고. 어쩐지 아까부터 말이 없더라. 가자. 훈련 한번 때려. 여기서 훈련 한번 때리죠. 그러면 카이로에서. 자, 훈련. 아, 사기 완전 떨어져 있었네. 여기까지 오느라. 그래, 우리나라 쉽게 망하진 않겠다. 일본이 안 쳐들어와서. 일본이 쳐들어왔으면은 망했을 텐데. 오케이, 갑시다. 오란으로. 와, 겁나 멀어요. 겁나 멀어. 사막이 다 사막이야 그냥. 세상에. 야, 사기 높으니까 엄청 빨리 이동하네. 도착했다. 당신이 나의 꾸눈인 거 봐봐. 멋있지? 당신이 무역조합에서 노예를 샀다고 들었어. 그 노예들 중 내 동생이 있는 거 같소. 그게 사실이오? 당신을 돕고 싶지만 상황이 내게 좋지 않소. 상황이 좋지 않다니. 그 동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지 않소. 사실 그녀는 범죄집단 중 하나에 납치되었소. 누구요? 그들은 나를 위협하고 있어. 그들의 정보를 원한다면 나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보상을 원하오. 무엇을 원하오?
오래된 책을 입수했어. 이 책은 옛 요새를 언급하지만 이정서를 찾는 거 실패했어. 책을 가져가서 도서관을 찾아가시오. 요새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요. 단서를 찾으면 내게 돌아오시오. 머머는 페르시아 루드르바 근처 카스피해 남쪽의 다일렘 지역에 위치한 산성인데 대략 테헤란에서 100km, 지명은 독수리의 둥지란 뜻을 갖고 있다. 아마존 아니고 아테네 아니고 북아메리카 서부끝 아니고. 아 스발, 내가 지금 와서 이 공부를 하게 생겼냐. 태구시야? 태구시야? 태구시? 확실해? 태구시 확실해? 카즈빈이야? 카즈빈이 어디야? 잠깐만 기다려봐봐. 아 나 뭐야 레이양 뭐야. 아 핸드폰 보니까 갑자기 레이양이 나와. 아, 심장 떨려. 카즈빈? 카즈빈이 어디야? 테헤란로 북서쪽에 100km. 테헤란에서 140km 떨어져 있네. 카즈빈 맞네. 카즈빈이야. 가자. 다음은 뭐요? 유적의 위치로 가서 그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오. 알아 쓰레. 테헤란? 테헤란. 아 장소 안 나와. 테헤란이 어디야? 테헤란이 이쯤인가? 여기 근처가 테헤란인가? 테헤란이 아랍에미레이트 그거 아니야? 두바이, 아부다비, 페르시아? 카스피해 쪽이라고요? 카스피해가 어디야? 이게 카스피해야? 이란 수도? 그 이란이 어딜까?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카즈빈 보였어? 어디? 주황색이라고? 주황색이 어딨어? 마우스 위에 있다고? 이라크 위야? 어디 어디? 어디? 카즈빈이 어딨어? 어디 어디? 어디? 케르만 아니고? 여러분 눈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죠. 짜증내지 마시죠. 앵커리 하나라서 입체적으로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지금. 아 여기 있네. 여기 카즈빈 찾았어 찾았어 알았어. 아이고 동생 찾다가 이거 인생 패망하겠네. 뭐야 금나라하고 평화조약? 다 뺏기고 평화조약 가면 뭐하냐. 에휴. 다 뺏기고 평화조약 가면 뭐해. 얼마나 뺏겼나 볼까? 아이고 만신창이 났네. 이런 미친 안돼. 제발 도주 제발.